그 세종이 열받아가지고 개 누가 없느냐 하면서 의금부 불러가지고 의금부에 하옥해버려요. 한마디 그 입 다물라. 세종은 과격할 땐 또 과격하신 분입니다. 한글 창제, 우리 글의 필요성, 한자 사용의 불편함, 피지배층 교화, 요런 이유로 한글이 창제됐다. 누가? 세종이. 내가 볼 때는 애민정신이야. 애민정신.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만든 게 바로 훈민정음이다. 한글 창제와 방법 보면 세종이 집현전학자와 의문연구를 했다. 그래서 정음청을 만듭니다. 그래서 연어연구를 해요. 그리고 창제는 1443년에 하고요. 반포는 46년에 3년 동안 기다리죠. 좀 더 다듬고요. 양반들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. 하지만 반포하고 나니까 채말리 등이 이제 반발합니다. 집현전 부재학이었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집현전 모르게 세종이 했다는 걸 알 수 있네. 집현전 애들도 몰랐다는 거니까. 그래서 세종대왕이 처음에는 그냥 타일렸어요. 아, 그러지 마라. 그랬더니 너무 과격하게 나가네. 오랑캐 글이라고 하고 막 하면서. 아니, 우리나라 글을 오랑캐 글이라고 하니까. 아니, 이거 말이 됩니까? 그래서 세종이 엄청 화냅니다. 세종은 애들 깔 때 그냥 화내면서 까는 게 아니야. 항상 지적질을 해요. 너 그거 읽어봤니? 너 그거 아니? 이렇게 물어봐요. 알면 거기 토론을 해. 지적으로 눌러버려. 채만한테 물어보고, 너 그 책 읽어봤냐? 너 그 내용 아니? 뭐뭐 이렇게 해요. 근데 뭐 했나? 못하지, 이런 꼰대 새끼들이. 아무것도 모르지. 그래서 세종이 열받아가지고, 걔 누가 없느냐? 하면서 의금부 불러가지고 의금부에 하옥해버려요. 한마디 그 입 다물라. 이 새끼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자빠졌어. 세종은 과격할 땐 또 과격하신 분입니다. 공부까지 하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반대해가지고 풀어주긴 합니다. 그래도 반발이 있겠죠? 그러니까 세종이, 아, 나 이 사람 너무 똑똑해. 그래서 뭘 만드냐? 용비어천가를 만들어요. 맨 처음 만든 게. 용비어천가, 용이 날아가는 천가래, 여러분. 노래 가사를 만드는데 이씨 왕조를 찬양하는 거예요. 조선 왕조를 세우는 이씨 왕조를 찬양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. 이제 훈민정음 욕하는 애들은 뭐야? 이씨 왕조 찬양한 걸 욕하는 거네? 이거 뭐 영모지. 영모야, 영모. 그 입 다물어라. 아, 똑똑해.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입 다물었죠? 그 다음 언어니까 전파해야 돼. 종교를 이용합니다.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써요. 부처님 일대기. 부처님의 전기예요. 일대기를 쓴 겁니다. 월인정강지곡이라고 해가지고 노래집을, 가사집을 만들어요.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전파되겠네. 석보상절과 그 다음 월인정강지곡을 썼다. 이거 수양대군이 주도하거든요. 이게 나중에 합쳐져요. 그래서 세조 때 월인석보로 다시 만듭니다. 월인석보. 이거 합친 거예요. 월인청강지곡은 세종, 월인석보는 세조.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. 서리채용시험도 있어요. 그 다음 실무행정 능력을 이제 어떻게든 한글 사용한다. 하, 이거야. 세종이 뭐라고 했냐면 시험 보지 않으면 공부 안 한다고 했어요. 시험 보니까 한글이 계속 전래된 거예요, 여러분. 솔직히 얘기합시다, 우리. 한국사 시험 과목이니까 여러분이 인강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. 37강까지. 만약에 한국사가 시험 과목이 아니면 이거 왜 듣겠습니까? 안 듣지. 그냥 유튜브 재밌는 이야기 듣지. 아,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. 근데 다른 측면에서 요새 한국사가 없어지고 있어. 아우. 문학작품으로 창작되기도 합니다. 청산별곡, 송미인곡, 삼인곡, 광동별곡, 이 가사, 정철 가사 있고, 송순의 가사 있고, 이런 가사도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우리를 괴롭혔던 고전씨가 이제 만들어져. 평민, 부녀자 작품도 이제 한글로 만들어집니다.